깨어는 있는데 무기력하시다, 뭔가 막막하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이제 기운 부족도 있고 기운 부족과 깨어 있음의 힘이 약해서입니다. 참나의 현존이 생생하지 않으면 보세요. 우리 에고의 마음은 이렇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의식과 무의식. 무의식의 마음, 의식의 마음과 참나는 참나는 초의식이라고 그러죠. 보통 구분해서 슈퍼의식, 초의식. 참나가 우리 안에 원래 늘 있죠. 늘 생생하게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참나를 모른다는 분도. 근데 그분은 왜 참나를 모르나요? 의식이 강해서요. 아니면 잠잘 때는 무의식. 그러니까 주무실 때는 또 참나를 못 느끼고 깨어도 참나를 못 느껴요. 의식은 산란하고 무의식은 혼침하고 자면 혼침해지고 깨어나면 산란하고 참나를 못 느낍니다. 참나는 요 반대거든요. 고요하되 깨어 있는 마음이에요. 의식처럼 살아있지만 의식이 되지만 산란하지 않고 무의식처럼 이 고요한데 혼침하진 않는 이게 초의식입니다. 고요한데 깨어 있는 마음. 근데 요게 우리 안에 있어요. 지금 난 참나 없는데요 하는 사람도 지금 그 의식이 여러 바탕이 돼가지고 의식과 무의식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의식이 강하면 산란함이 강하면 참나가 안 느껴지죠. 마찬가지로 참나 공부를 해가지고 참나의 현존을 자각하더라도 의식이 의식의 힘이 51%, 무의식의 힘이 51% 이상이면은 깨어서 지켜보긴 하는데 산란함을 막을 수가 없고요. 깨어서 지켜보긴 하는데 흐리멍텅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참나 힘이 약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참나 힘을 강하게 하려면 단전의 기운이 차줘야 돼요. 왜 단전에 차냐? 단전의 기운이 찬 만큼 뇌에 기운이 가요. 위아래가 함께 작동합니다. 하단, 상중 하단전은 원래 한 단전이에요. 여기다 모으면 일이 가게 돼 있어요. 기운이 가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다 바로 모으면 머리에서 불이 나서 상기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불이 나도 좋은 자리는 아랫배입니다. 여기는 냉해서 걱정이지, 뜨거워서 걱정은 아니거든요. 여기다가 늘 모으면, 여기가 원래 단전 모으는 장소기도 하고, 여기가 냉한 자리기도 해요. 냉한 데다 계속 기를 모으면 아랫배가 따뜻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맑은 기운이 뇌로 올라가서 맑은 기운만 뇌로 갑니다. 그런데 뇌에다 바로 집중하면 탁한 기부터 다 모여서 여기서 불나버려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불은 치솟으니까. 근데 아랫배를 태우면 불은 치솟으니까 치솟아서 뇌로 기운을 보내줍니다. 무조건 아랫배에다 거기 기운 빵빵한가 여기다 단전호흡 때려주세요. 그러면 정신의 힘이 딱 돌아와요. 몸에도 힘이 당연히 돌아가지만 우리가 지금 중시하는 건 정신이니까 정신의 힘이 탁 돌아가면 깨어있는 힘이 커지면서 산란함이나 혼침에 빠지는 걸 막아줘요. 그 체력이 돼요. 그 체력과 집중력, 참나의 현존을 자각하는, 참나의 현존에 몰입하는 힘으로 상황을 타개할 수 있습니다.